반갑습니다. 뉴욕키다리쌤입니다. 늘 응원해주시고 늘 함께해주시고 또한 많은 댓글과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는 뉴욕키다리쌤의 영상들. 자, 오늘 영상도 함께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고요. 처음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뉴욕키다리쌤의 영상이 정보상식에 대한 내용 참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재생 목록을 통해서 함께 체크를 해보시고 도움되실 수 있는 영상 골라서 시청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은 이 베트남, 라오스계보다도 못살게 살고 있다라는 그 부분입니다. 과연 무엇을 두고 못살고 살고 있다? 무엇의 기준을 두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시고요. 물론 이 내용은 절대적일 수는 없겠죠. 또 생각하는 관점의 차이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은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점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 땅을 밟습니다. 여러분들은 미국에 오실 때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교육, 또 나의 넓은 세상에서의 경험, 혹은 나의 동반자를 만나기 위한 기회, 뭐 여러 가지가 있으실 텐데요. 살다 보니 제2의 고향이 되고 살다 보니 벌써 수년과 수십 년을 살게 되는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시간을 보내오게 됩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면 미국의 집들은 앞에 앞마당에 잔디도 좀 있고 뒷마당에 텃밭도 좀 일굴 수 있고 주차장 한국처럼 대란도 없이 옆에다가 그냥 편안하게 대고 가끔가다 필요하면 세차도 하고 가끔가다 필요하면 정비도 자가로 할 수 있는 집. 이 집을 구매하는 것에 대한 관점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집을 구매하는 것은 인생에서 중요한 분기점으로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불 꺼진 방에 들어간다고 해도 내 집이 있는 마음이 없는 것보다는 편하고 언제 렌트를 올릴까, 언제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까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도 없고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국에서 집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은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고 그만큼 자질구레한 경제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짚고 넘어가게 됩니다. 중요한 분기점으로서는 미국에서는 흔히 집을 구매하면, 바잉을 하면 절반은 성공을 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뭐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모든 전세계 사람들이 그렇죠. 미국에서 집 하나 가지고 있고 비즈니스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하고 한국에서 나가서 친구들과 얘기하다 보면 너 성공했네. 야, 너 가더니 한 10년 되더니 야, 잘 사는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미국에 사는 한국인들은 비교적 소득이 높습니다. 인컴 소득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집 보유율, 집을 가지고 있는 소유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54.2%로서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반 정도밖에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자, 미국에 살고 있는 아시아계 중, 이제 아시아계를 한번 먼저 비교를 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추측이 되십니까? 중국? 일본? 아닙니다. 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에 살고 있는 아시아계 중에서는 인도 출신으로서 중간 소득이 15만 3,050달러였다고 합니다. 15만 3,050달러. 자, 그 뒤를 어디가 있나요? 한국? 일본? 중국? 아닙니다. 필리핀계입니다. 10만 7천 달러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가 중국계로서 10만 3천 5백 달러입니다. 그 뒤가 일본계입니다. 10만 2천 3백 달러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구 센서스나 각종 데이터들을 취합하고 있는 이 단체들의 이 데이터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요. 중간 소득이 그러면 얼마나 되느냐? 10만 달러를 넘는 것은 한인들까지 총 5개 국가의 출신들이라고 합니다. 어디 어디요? 네,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인도, 필리핀, 중국계, 일본계, 한국계입니다. 다섯 나라. 미국 내의 한인의 인구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뭐 250만 명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비공식적으로 그렇죠. 실질적으로 합법적인 신분으로서 공식화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미국 내의 한인 인구는 194만 명으로서 집계가 됐습니다. 미국 현지의 동포 매체들은 연방센서국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서 2021년 기준 미국 전역의 한인 인구가 총 194만 5,880명. 이것은
혼혈을 포함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 이민자와 2세, 3세 등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중국, 필리핀, 인도, 베트남에 이어서 아시아계 중에서는 다섯 번째로 많다고 합니다. 이 또한 소득만큼 숫자도 순위로서 다섯 번째죠. 자,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애틀랜타 등 대도시마다 빠짐없이 이 코리아타운이 형성이 돼 있을 정도로 지역 내에 한국 사람들의 영향력도 작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지위는 상대적으로 낮다. 즉 순위로는 낮은 순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 위상이나 한인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는 상반된 결과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미국에서 그래도 상위 클래스에서 살고 있는 대한민국 민족이야. 뭐 우리나라 교육 수준 높지 않아? 내 주변에서 보면 대부분 다 럭셔리 카를 끌고 다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자화자찬식의 인식과는 좀 상반된 결과라는 겁니다. 모든 인종그룹 중에서 소상공업이나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비중은 한인들이 가장 높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인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정보기술, 인도 사람들이 계급 제도 중에서 높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의료 쪽하고 IT 업종이 많죠. 정보기술 업종 등에 비해서 수입이 적을 뿐만이 아니라 세금 신고액 자체도 적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에 사는 여러 아시아계 주민들 가운데서 한국계의 자가주택 보유율이, 내가 내 집 소유하는 소유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는데요. 최근에 미국의 연방주택금융청, 이것은 FHFA라고 합니다. 주택공급대출과 금융정책 관련 보고서에 인용된 전미 아시안 부동산협회의 2023년 현황 통계치를 보면 아시아계 미국인 주요 16개 인종 가운데 베트남계의 자가 보유율, 이 베트남계에서 가지고 있는 내 집의 보유율이 69.2%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베트남계가 제일 많이 자기 집을 가지고 있다. 2위와 3위에는 각각 중국계 66.3%와 일본계 66.5%가 올랐고 필리핀계 64.3%, 인도계 62%, 라오스계가 62%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국 사람들은 반밖에 50% 수준인 거에 비하면 차이가 많은 거죠. 자, 태국계가 58%, 캄보디아계가 57%, 하와이 원주민이 55%로 이 절반 이상이 자가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또 나타났고요. 그렇다면 아까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계는 54.2%로 무려 10위에 그칩니다.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계가 10위입니다. 다음으로는 10위 다음에 한국 사람 다음이죠. 파키스탄계가 54%, 거의 동일합니다. 한국계하고. 한국은 54.2%니까요. 스리랑카계가 52% 등 순이었고요. 네팔계가 33%로 최하위였다고 합니다. FHFA는 아시아계의 전체 주택 소유율은 60% 이상이지만 한국계 미국인은 54%, 네팔계는 33% 정도였다며 지원이 부족한 지역사회의 데이터를 세분화해서 분석해야만 인종, 민족, 하위 그룹들이 직면하고 있는 차이를 식별해낼 수도 있다라고 보고도 있습니다. 가구 중위소득, 즉 중간 레벨의 인컴 소득은 인도계가 $153,050, 약 2억 500만 원으로서 가장 많았고요. 한국계는 얼마냐면 $100,000, 1억 3,400만 원으로서 필리핀계 $107,000, 중국계 $103,500, 일본계 $102,300 이은 5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다만 2년 전 대비 중위소득의 증가율은 한국계가 18%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즉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중에서 상승률, 증가율, 그러니까 인컴의 증가율은 한국계가 18%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갑자기 한국 사람들이 돈이 많아졌거나 돈이 높은 사람들이 많아진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고요. 이것은 이 팬데믹 기준의 시간 동안에 우리 한국분들이 현금을 좋아하는 일이 많아서 세금 보고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보고가 되고 있지 않았는데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정부에 대한 지원금, 정부에 대한 보상금, 보조비, 보조 프로그램들을 봤을 때 세금 기준으로 해왔죠. 그러다 보니 세금 보고가 높아진 게 아닌가라고 감히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짚어봅니다만 여러분들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인도계가 17%의 증가율을 가졌고 중국계가 12%, 베트남계가 10%도 나왔으면서 상위권이었다고 합니다. 다만 하와이의 원주민이 8%, 일본계가 7%, 필리핀계가 4% 등으로서 중위소득 증가율이 낮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이미 이쪽의 계열의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과 비교를 해서 상대적으로 세금을 좀 더 많이 보고를 하거나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해왔던 게 아니었겠느냐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사실 그렇지 않으면 이에 대한 타당한 이유나 왜 그럴지에 대한 부분의 생각은 다른 아이디어가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대도시권, 이것은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라고 해서 대도시 통계지구로서 봤을 때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LA와 롱비치, 애너하임 권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것은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 롱비치, 애너하임 이쪽 계열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것은 뉴욕과 뉴저지 두 개 주에 걸친 트라이스테이시죠. 뉴욕, 저지시티, 그리고 3위는 동부의 워싱턴 DC, 알링턴, 알렉산드리아 이쪽이고요. 그 다음에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은 4위로서 서부의 워싱턴주의 시애틀, 타코마, 벨뷰, 그리고 5위는 또 이제 동부 쪽의 밑에 쪽이죠. 조지아주, 애틀랜타, 샌디스프링스, 알파레타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베트남계가 집을 보유하는 일이 가장 높은 이유를 한번 또 꼼꼼히 생각을 해보죠. 이런 것은 데이터가 좀 안 나오는 내용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베트남계는 좀 더 저렴한 남부 지역에 상당수가 분포되어 있으며 대가족이 한 집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몰개지를 납부할 수 있는 소득자들이 다수라는 점이 작용했다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왜 한국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을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미국에서도 가장 집값이 높은 곳에서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아닌 아시아계 사람 중에서 베트남계가 집을 보유하고 있다는 율이 가장 높은 것은 이렇게 대도시고 집값이 가장 높은 지역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베트남계는 남부 지역이 상당수가 있다. 모계지를 납부할 수 있는 소득자들이 다수가 그쪽 지역에 있기 때문에 보유율이 높은 점도 있을 수 있다.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집 보유율이 낮은 이유, 결론적으로 아주 중요한 오늘의 초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국 사람들이 집 보유율이 낮은 이유를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러한 요인들은 개인적인 경제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문화적인 요소가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습관, 그리고 미국의 정부 정책과 한국의 정부 정책과의 관계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또 권해드리는 것은 한국이 불과 10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삶의 모습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죠?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죠. 돈 많고 돈 있으면 한국에서 사는 게 훨씬 낫다. 의료제도, 교통시설, 그리고 생활의 편리, 뭐 이런 점을 봤을 때 한국에서 돈이 있으면 미국에서 사는 것보다 한국에서 사는 게 훨씬 좋다.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만큼 한국이 달라졌다라는 관점도 있습니다. 자,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집 보유율이 낮은 이유, 첫 번째로는 경제적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택을 구매할 때에는 많은 돈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아까 데이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미국에서도 가장 집값이 높고 대도시 중에 대도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 구매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자를 이용해야 됩니다. 몰개지죠. 미국의 주택시장은 가격이 높고 그리고 대출, 몰개지의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크레딧이 좋아야 되죠. 그리고 가능한 한 인컴소득에 대한 지난 인컴소득의 히스토리를 보기 때문에 각각의 제도의 상위의 레벨이 좀 있어야 안심을 합니다.
자, 이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황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주택 구매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인컴 소득에 대한 세금,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안정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경제적인 요인에 있어서 그 보유율이 한인 가정에 있어서는 주택 구매를 위해서 충분한 자금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문화적인 요인입니다. 한인 가족은 종종 가족 관계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다른 문화와 비교를 해서 더 가족의 단위를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 가족 구성원이 동일한 주택을 공유하거나 주택을 대가로 한 가정이 다른 가족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코사인을 하고 또 내가 스폰서, 즉 부모가 자식이 집을 살 때에 부모가 대출에 코사이너가 되기도 하고 보증을 쓴다는 개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가 대신 모기지를 납부해 주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른 나라의 인종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그런 면이 적은 겁니다. 그러니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땐 자식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조그만 콘도라도 구입한다고 했을 때 한국 사람들은 그래, 내가 여윳돈으로 유산을 주느니, 그리고 유산을 어차피 줄 것이고 내가 지금 여윳돈이 있으니 내 자식이 좀 더 편안하게 지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 한국분들은 자식, 자녀들이 처음에 첫 차를 살 때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좋은 차를 사주죠. 그러한 경우나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통통 털어서 내 자녀에게 보조를 해야 되는 경우까지 생각을 하는 이 문화적인 생각 방법. 한인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있는 지역이나 한국 사회와의 교류가 활발한 지역에 주택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인 아파트도 한인들이 많이 있는 지역을 원하죠. 그러다 보니 이 뉴욕과 뉴저지, LA쪽은 노인 아파트들을 들어가려고 하면 적어도 5년에서 많게는 10년을 기다리죠. 자, 이런 생각 때문에 집을 구입을 할 때에도 가장 비싼 지역,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을 생각하다 보니 집값 차이도 벌써 2배에서 5배 차이가 나는 거죠. 저쪽에 조금만 외곽 지역에 있는 집들이 20만 달러짜리 집은 아무리 못해도 뉴욕, 뉴저지에서는 그러한 집을 살려고 하면 60만, 70만 달러를 줘야 됩니다. 억소리 나는 거죠. 자, 다음으로는 스테러스, 즉 내 신분 상태입니다. 일부의 한인들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보유하지 않죠.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큼 한국이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시민권을 가지면서까지, 그리고 내가 정치적인 투표권을 가질 필요는 없다. 왜? 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싶다. 그럼으로써 임시 체류 상태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비자 상태로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미국에 와서 주재원 비자, 취업 비자로 있었던 사람들이 예전에는 거의 영주권을 받았죠. 그리고 영주권을 받고 나서 5년, 10년이 되면서 시민권을 받게 됐는데 요즘에는 한국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만큼 한국이 잘 살아지고 한국에 가서 삶의 제 세컨 하우스, 세컨 홈 타운을 생각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굳이 미국에서 집을 사야 될 게 아니다. 집을 살 필요가 있겠느냐. 그 돈 가지면 한국에 투자를 하면 더 많이 부동산이 오르는데.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교육 및 직업의 기회입니다. 한인들의 일부는 교육이나 직업의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이나 학교가 집중된 학군이 좋은 데죠.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한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LA 쪽에서는 얼버인 쪽에 간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플루톤 쪽의 외곽에서 학군이 좋은 데를 따집니다. 뉴욕 쪽은 어떤 거예요? 뉴저지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군이 좋은 데는 인컴 소득도 높고 그만큼 세금도 많이 내고 프로퍼티 택스도 많이 냅니다. 그러니 그런 지역에 갔을 때, 또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면서는 그런 데 살 필요가 있나요? 다시 콘도나 조그만 집으로 옮기기 위해서 타운을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교육의 문제, 직업의 생각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그 돈을 내가 대학을 들어갈 때 아이의 학비로서 주려고 계산을 하다 보니 모기지를 갚기 위한 다운페이를, 20%의 다운페이를 만드는 것보다 그 돈을 가지고 이자 절 내고 좋은 대학을 보내서 학비를 마련해야지라고 생각하는
한인들이 다른 아시아권 사람들보다 높다는 겁니다. 이는 주택 구매를 미루거나 임대주택, 즉 렌트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관점은 사회적 요인입니다. 한인들은 종종 비교적 협동적인 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한인들은 한국 사람들을 서로 안 돼. 역시 우리 한국 사람들 안 돼. 라고 찢찢하면서도 김치찌개 먹고 김 먹고 또 고추장 된장을 먹기 위해서 한인 마켓을 찾죠. 그러다 보니 비교적 한인 사회에서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한 네트워크에서는 주택 구매보다는 렌트를 살더라도 그리고 렌트비가 좀 높더라도 자질구레한 거 신경 안 쓰고 한인타운이 형성이 돼 있고 노인들이 모이는 곳이나 교회를 가더라도 한국말 할 수 있는 대로 드라이빙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대로 선택하다 보니 굳이 내가 집을 살 필요가 있겠느냐. 렌트도 만족스러운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이죠. 자, 제가 생각하고 이 관점에서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 내용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얘기를 들으시다가 쭉 보시면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나 분명히 제가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생각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댓글로 함께 다른 모르시는 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또 판단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의 지식과 정보가 있으시면 댓글을 함께 달아주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권의 다른 사람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에트남계, 라오스계, 중국계보다 한국 사람들이 못 살고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집을 구매하지 않고 집 보유율이 그런 사람들보다 못하게 보이고 살고 있다는 관점은 아닙니다. 깊숙이 생각해보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의 한국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경향이 있고 그 성향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한 번 더 짚어본다면 그것이 미국에서 살면서 큰 문제가 되나요? 내가 집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해서 큰 문제가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극히 또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고도 잘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미국에서 태어난 2세들, 미국에서 살고 있는 1.5세의 자녀들조차도 최근에 와서는 인터내셔널 잡을 찾으려고 하고 랭귀지도 세컨드 랭귀지, 떨드 랭귀지를 테이크하려고 하고 한국에 돌아가서 또 경제활동을 생각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점도 강합니다. 라오스계 사람들, 비에트남 사람들이 미국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세븐데이 일을 하면서 그 나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을 많이 하나요? 한국보다 덜하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정착을 하겠다, 뼈를 묻고 살겠다는 생각이 더 강하기 때문에 집을 조금이라도 싼 지역에 가서 내가 편안하게 안정되게 집을 사는 율이 높다라는 부분이 가장 앞선 제목에 대한 답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 다시 짚어봄으로써 우리의 삶에 대한 뒤안길, 우리 뒤에 비하인드의 모습을 짚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신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주요 키다리쌤의 영상은 다양하게 영상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재생목록이라는 상위를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의 해외의 한인들의 모습 속에서 정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될 상식적인 내용들 또한 매일마다 올려드리고 있는 글로벌 핫 이슈를 통해서 전 세계에 특히 미국과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보 상식 시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이 있으시면 함께 구독 버튼과 함께 또 알람 설정하시고요. 자주 뵙겠습니다. 뉴욕 기다리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